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이 에어소프트하고는 조금 뭐 가까운 관계는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죠? 오늘 리뷰할 제품은 맥풀사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카라는 이름의 파우치들이에요. 파우치. 뭐 여러 가지 뭐 밀스펙에 준하는 파우치가 되겠죠. 맥풀이 뭐 그런 종류의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맥풀에서 출시를 해서 국내에 수입해서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맥풀 다카 파우치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제품들은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받아서 리뷰를 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뭐 파우치 뭐 이런 뭐 파우치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이 맥풀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게임을 오래 하신다든지 아니면 밀리터리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맥풀이 무슨 회사인지 아실 텐데, 저처럼 이렇게 좀뭐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지 않는 이런 채널에서는 취미로 하시는 분들보다 오래 하시는 분들보다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이 맥풀은 미국에 있는 실제 총기의 악세사리들을 만들어 파는 회사고요. 뭐꼭 총기에 대한 악세사리만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가 있죠. 아이폰 케이스라든지 이런 범퍼 케이스들, 그 케이스들이 단순한 케이스냐? 아니죠. 맥풀에서 만들면은 밀스펙에 준하는 아주 강력한 휴대폰 케이스로 변하게 되죠. 그런 케이스들, 이런 악세사리들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연역은 상당히 오래됐고, 요 정도 알고 계시면은 어디 가서 누가 맥풀 아냐 물어봤을 때 빵구 좀 끼면서, 아, 맥풀 알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으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어떤 제품인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거는 바로 이 범퍼, 이 지퍼가 달리는 지퍼백 파우치, 요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캠핑에 많이 씁니다. 캠핑이나 등산, 이런 거, 트레킹을 할 때, 요런 식으로, 수납을 해서 많이 들어가죠. 요런 식으로 수납을 해서 들어가는 이런 파우치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저도 이 제품을 좀 보고 생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런 식으로 아주 얇지만,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메신저백 비슷한, 이렇게, 뭐, 일수 가방이라고 하죠. 남자들이 들고 다니면, 요런 팩이 이제 색깔별로,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정체를 알수 없는 요런, 파우치가 하나 있는데, 뭐, 하나씩 한번 소개를 쉽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들은 맥풀에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뭘까요? 강하다, 튼튼하다, 밀스펙에 준하는 그런 뭐 방진 성능이라든지 방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질감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지는 않겠지만 좀 미끄러지 않게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접목된 이 폴리머 재질의 원단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질긴 재질을 가지고 있고 모든 제품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퍼백은 방수실을 적용을 해서 완벽하게 방수가 되게끔 되어 있고 지퍼는 YKK 우리가 청바지나 이런 거 보면 많이 있죠. YKK 지퍼 썼냐 안 썼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모두 YKK 지퍼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퍼의 내구성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퍼를 열수 있는 이런 끈들은 파라코트, 우리가 낙하산 줄이라고 하죠. 흔히 낙하산 줄이라고 많이 불리는 파라코트 끈을 사용을 했고요. 이 수축 튜브를 감아서 이런 식으로 맥풀 로고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열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파라코트라든지 이 지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튼튼한 느낌의 재질을 보이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큰 파우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담아둘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요 안에 뭐 이거는 연출입니다. 연출된 요런 탄창들
실제 탄창들이 있겠죠. 이렇게 뭐 권총용 탄창이라든지 라이플용 탄창. 참고로 이 제품에 있는 탄창의 이런 총알들은 더미 제품으로 국내 에어소프트볼이 아닌 이 더미탄을 파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탄두도 없고 그냥 모형으로 만든 총이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뭐 이런 탄창들을 보관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이렇게 방수나 방진 이런 것들이 보호되어야 되는 전자기기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보관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꼭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소중한 물건들 중에서 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고 방수가 돼야 되고 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습기에 민감한 제품들은 요 안에 다 넣어서 여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실제 뭐 현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백팩에 넣고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서 이동을 하는 용도로 쓰는 것 같습니다. 양쪽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거를 잠글 수 있는 이런 똑딱이가 달려 있습니다. 양쪽에 똑딱이가 달려 있어서 뭐 양쪽으로 이렇게 똑딱이를 걸고 뭐 가방에 걸어 둔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겠죠. 이런 것들은 흔히 캠핑 용품에 많이 나옵니다. 백패킹이나 제가 사용 중인 캠핑 용품도 조금 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파우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우치에 뭐 지도를 보관한다든지 또는 작전에 필요한 서류들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래 먼지가 앉아가지고 총알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총알을 넣어둘 수 있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뒷면은 불투명한 그냥 재질로 되어 있고 앞쪽은 안쪽에 있는 내용물이 보일 수 있게끔 반투명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넣으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뭐 지금 라지나 미디움 스몰 사이즈가 있고 제가 지금 샘플로 받은 제품은 이렇게 미디움 사이즈 두 개의 제품을 색깔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제품은 조금 다른 용도로 쓰는데 지금 보면은 이 제품 자체에 이런 식으로 똑딱이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똑딱이라고 하더라고요. 마그네틱 똑딱이가 달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접시처럼 생기게 됩니다. 이 아래쪽은 딱딱한 판넬이 두 겹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뭐 내가 레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사설 사격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레인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내가 구입해온 총알을 요 안에 부어놓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총에 이런 식으로 한 발씩 장전하는 용도.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형탄입니다. 모형탄 총알같이 생겨있는 그냥 우리 구리로 만든 모형탄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런 식으로 뭐 총알을 넣는다든지 요런 식으로 탄을 삽입하는 용도 요런 용도로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해요. 뭐 꼭 이런 용도가 아니더라도 요런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뭐 공구를 요 안에 넣어두고 야외에서 저희가 게임을 하러 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캠핑이나 뭐 여러 곳에 다녔을 때 넣을 수 있는 이런 부품들 조그마한 용도에 뭐 소품들을 넣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게임을 나가보면 알겠지만 게임에서 트러블이 생기면은 서바이벌 게임에 트러블이 생기면 공구를 넣고 나사를 풀고 하는데 바닥에 굴러다니다가 흙에 떨어지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용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쓰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얇은 종이 한 장 A4 용지보다 작은 종이로 이렇게 어디다 꼽아 놓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용도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실제 가격은 조금 비싸요. 아무래도 맥풀사에서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한 3만원에서 4만원, 5만원 사이에 사이즈별로 가격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흔히 제가 취미생활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저도 캠핑이랑 백패킹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고 장비를 많이 사서 제가 따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디팩이라고 해요. 이 백패킹 할 때 가방에 각을 잡아주면서 여러 가지 물이 새면 안 된다든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스박스 얼음을 넣어서 아이스박스 간이 아이스박스가 되겠죠. 뭐 그런 기능들도 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용도로 안 쓰고 이 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용도의 제품들을 넣고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디펙도 사이즈별로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있는 제품에 이래 지퍼가 얘네들이랑 동일해요. 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 랜턴, 야외에서 쓰는 랜턴이라든지 이런 랜턴들, 여러 가지 랜턴들, 그리고 뭐 식기용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 라이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뭐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맥풀 파우치를 이용해서 캠핑이나 등산, 낚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비쌉니다. 이 디펙도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해요. 맥풀만큼 비싸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능성 제품들은 가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기능성에 충실하다면은 그만큼 좋은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요 물품을 보관하는 파우치 같은 경우는 돈을 조금 주더라도 괜찮은 제품을 사서 쓰는 거를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방수가 된다라고 하지만 진짜 방수가 되는지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제품 안에다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휴지를 넣고 세면대에 물을 받았죠. 물을 받아서 한번 담궈 봤습니다. 뭐 깊은 수심은 아니지만 요 정도 얇은 수심에서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지퍼를 열어서 내부를 보면 휴지가 젖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기본적인 방수 기능은 완벽하게 지원을 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맥풀사에서 출시한 다카 파우치라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꼭 이 제품은 에어소프트 유저뿐만 아니라 뭐 등산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여러 가지 방수가 되는 위치에 보관을 해야 되시는 분들 또 뭐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서 도면이나 감리하시는 분들이 서류를 넣고 다니는 파우치, 뭐 간단한 서류가 되겠죠. 큰 서류를 쓰려면은 요거보다 좀 파우치가 커야 되겠지만 요런 파우치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괜찮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백패킹 하는 사람들이 지도 같은 거 해외, 우리나라는 뭐 지도 없어도 웬만하면 다 다닐 수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를 넣고 이렇게 열지 않고 이렇게 밖에서 보면서 다니는 분들도 있죠. 뭐 그런 용도로 쓰지 않을까 해요. 워낙 미국이 넓은 나라고 이런 아웃도어 이런 밀리터리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만들어 판다는 것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풀에서 나오는 이 파우치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생각보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마감이라든지 재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도 뭐 캠핑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류 같은 것들 비 오는 날 뭐 서류를 보관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칼로 찢었을 때 뭐 그렇게 쉽게 찢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거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새 제품을 칼로 찢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보내주신 맥풀 제품의 파우치 이 종류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